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광고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이곳은 총 11세대의 필지 중에서 현재 120평과 132평 두 필지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9필지로는 계약이 모두 되어서 현재 한창 집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곳은 원하시는 필지를 고르신 후에 또 원하시는 방식대로 구조 설계가 가능한 커스터마이징 현장이고요. 이곳은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천 시내를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인데요. 걸어서 7, 8분 거리에는 경기도 의료원인 이천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아이들 학교, 복지센터, 은행 등등 이천 시내로의 진입이 아주 수월합니다. 또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경강선인 이천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차량 9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의 집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지에 위치해 있는 총 11개동 단독주택 현장 모습입니다. 한창 계약이 되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보이는 공터 쪽으로 두 필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시는 공터 왼편으로는 알당 132평의 필지를 가지실 수 있고요. 오른편 부분으로 120평 필지를 분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샘플하우스는 알당 110평에 건평 44평으로 지어진 3층 건물이고요. 보이시는 컨테이너 쪽으로 주차 가능합니다. 마당 부분은 잔디로 모두 마감될 예정이고요. 이곳 기반시설은 상수도 인입에 오폐수 직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LPG 벌크용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내부 마감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구조상 위치만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남향으로 해가 들어오는 거실 부분이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역자형 창이 있는 곳으로 주방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중문을 사이에 두고 다용도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안쪽은 보일러와 그리고 세탁기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나옵니다. 이곳에 사용되는 창호는 LG 하우시스 제품이고요. 기밀력과 그리고 방음, 방풍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1층에 방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넉넉하게 작은 방도 나오고요. 또 옆으로는 샤워하실 수 있도록 욕실 공간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환기창까지 모두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내장 마감으로는 바닥 부분은 강마루 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벽면 부분으로는 실크벽지로 모두 마감될 예정입니다. 화이트톤으로 되기 때문에 밝고 깨끗한 이미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면 2층은 방 2개와 그리고 외부를 사용하실 수 있는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방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방에는 보시는 것처럼 욕실과 그리고 작은 공간으로 드레스룸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건너편으로는 자녀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방도 나옵니다. 1층 작은 방과 면적 같게 나오고요. 옆으로는 자녀분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욕실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재 손님들이 계셔서 외부 베란다 공간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천정이 막혀있는 베란다 공간이라서 언제든 편하게 나오실 수 있도록 넓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다락 공간입니다. 제 키가 165 정도 되는데요. 여성분들 편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는 층고 높이 나오고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어를 여시면 옥상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난간 설치 될 예정이고요. 이천 시내를 도보로 가능한 현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문의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